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는 원래 고개적인 게임 플레이와 신비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했는데 잃어버린 왕관에서는 풍부한 내러티브와 모험으로 가득 찬 페르시아 신화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개발자들의 이전 작품인 검은 사막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명확해집니다. 검은 사막은 방대한 오픈월드와 깊이 있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으로 유명한 고 판타지 MMORPG 게임입니다. 반면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오픈 월드 모험보다는 리니어한 내러티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의 전환은 개발자들의 다양성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왕관의 핵심은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는 게임 플레이를 이끄는 핵심 요소로 검은 사막의 샌드박스 스타일과는 다른 점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자의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은 퍼즐 해결, 전략적 전투, 그리고 시리즈 특유의 바쿠르 스타일 움직임의 조합으로 독특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검은 사막의 오픈 앤드 샌드박스 스타일 게임 플레이와 대조적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개발자가 리니어한 게임 구조 안에서도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게임 플레이 요소와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결합되어 매혹적인 게임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리즈의 팬이거나 스토리와 액션이 풍부한 모험을 찾는 이들에게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놓쳐서는 안 될 타이틀입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